네, 맥없이 인사드리게 되네요. 빨간맛 2부로 이어가는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또 반락을 하면서 실망감을 크게 안겨다 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느덧 5월 저점과 부쩍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변곡점, 단기 바닥돌이한 것 같다라는 시장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들이 무색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렇게 시장은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은 또 어쩌면 낙폭과대주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별 전략 차근차근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로 효리부동 두 번째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남들 다 아는 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남들 눈엔 그저 1%의 가치지만 이게 또 알고 보면 99%의 가치를 지닌 숨은 반전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보석주 발굴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핫한 종목들부터 돌아보는 핫식스 코너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전 핫식스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2차 전지주입니다. 시장에서 요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인데요.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들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첨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첨보의 2차 전지 매출액이 향후에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면서 목표가를 3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 6%의 상승이고요. 장중에 이 상승폭은 더욱더 컸으나 현재는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24만 원 선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화테크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화테크가 관련 사업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역시나 신고가를 썼습니다. 현재 구간 상한가로 진입했고 풀리지 않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간 우울한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들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아 오늘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NC소프트 살펴볼까요? 당사의 리니지2M이 대만의 양대 앱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신작 리니지W를 연내 글로벌 시장에 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모멘텀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 넘는 강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85만 6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던 펄어비스,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에 기대감을 좀 걸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째 기관과 연기금이 러브콜을 보내주면서 현재 구간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8% 넘게 상승해주면서 6만 8천 원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던 크래프톤 오늘장에서 강하게 흐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꾸준히 매수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의 상승으로 현재 50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격 진료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다음 달 2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다만 섹터 가운데서도 각 종목별로 흐름은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소프트센, 최근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입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 2,700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성정보,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 제공업체인데요. 역시나 5% 넘게 상승해주면서 3,000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림그룹주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개발에 청신호가 들어왔는데요. 따라서 오늘 그룹주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먼저 하림 오늘 장중에 15% 넘게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차익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하면서 3%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림지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S쇼핑도 관련주로 함께 언급이 되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7%의 상승이지만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명신산업 전기차 부품업체인데요. 어제 하나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 500만 주를 블록들로 처분을 했다.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방 압력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팔자세를 취하면서 13%의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3만 원 선 겨우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종목도 함께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롯데렌털입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57,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현재는 4% 하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모습이죠. 5만 5천 원 선 지켜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브레인즈 컴퍼니는 장 초반에 땅상에 성공한 이후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 선 유지되면서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전 하식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올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ISC인데요. 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3%의 하락으로 2만 7천 원 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 바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리주란과 콘주란으로 유명한 의료기기 관련주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장에서도 빨간불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9만 5천 원 목전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ISC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보니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매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ISC는 그 2000년에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그 매출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 반도체가 DDR5로 전환이 되는 초기 시점인데요. ISC 같은 경우는 기존의 2014년에서 15년에 그 DDR3에서 DDR4로 교체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동사의 매출이 약 68% 급성장을 했었던 그 전례가 있었고 주가 역시 4배 이상 상승했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DDR4에서 DDR5로 그 교체가 되는 첫 시기인 만큼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DDR5의 추가가 올해 4분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DDR5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소켓에 들어가는 소켓의 성능도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가격 상승, 그 영업이익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센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DDR5 관련된 종목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기업의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ISC를 추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 DDR5의 모멘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고점 찍고 좀 조정받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전에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시장의 급격한 조정에 따라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20일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하는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 공략주로 파마리서치 주셨더라고요. 오늘장에서 선방하고 있던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예, 파마리서치는 그 연어 생식세포에 추출한 DNA를 정제한 그 자가 재생 촉진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고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의 뭐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관절강주사, 콘주란과 피부 재생개선 관련 리준란 이런 주력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면서 이 두 제품의 고성장세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절강주사 콘주란 같은 경우는 2020년 보험급여로 지정된 이후에 부담금이 4분의 1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SK케미칼을 통해서 대형 병원에 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력 제품에 대한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이나 개선 관련한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프라인 쪽 마케팅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의 의료 미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매출이 2020년도에는 25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좀 달성할 걸 보고 있고요. 이러한 증가세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승인 이후에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보톡스 관련한 리엔톡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의 신제품 출시를 좀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주비엘 필러나 리주나 힐러 미용 등 전반적인 안면 미용 시술에 쓰이는 그런 제품들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함에 따라서 에스테틱 쪽 제품에 대한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미용 시술은 겨울에 유난히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오늘 사실 뭐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좀 실리면서 상승폭 좀 줄이면서 좀 94,90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이 오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하락 상승폭을 좀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있지만 기관 쪽에서 특히 뭐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 정도 현재가 94,900원 정도에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1,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마리서티 현재 윗골이 좀 길게 달려 있는데요. 지금 진입 가능 사인 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기억해서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ISC와 한민혁 부부장의 파마 리서치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